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날마다 고백을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고 돌아보면은 참 우리가 너무나 한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반성할 일이 많고 회개할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예레미야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죠.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이 유다 백성이 망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나마 괜찮았던 그런 왕,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섰다는 그런 왕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영조, 정조 뭐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시야 때 개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런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켰지만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요시야 왕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전쟁에서 죽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정말 점점 쇠퇴하게 되고 유다 백성이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여호야김 왕때 결정적으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으로 보면은 외교를 잘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애굽 쪽으로 이렇게 친애굽 정책을 폈죠. 그래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남유다를 거의 이제 멸망을 초토화시켜버리고 3차에 걸쳐서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라.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말을 잘 따르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외적의 그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그큰 나라의 말을 듣고 유다로 어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예언자들은 아,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 말이 맞고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나중에 판명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끝없이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경고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참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고 어떤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못해도 참지만 그 시기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경고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 여러 가지 경고를 주죠.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줬죠. 근데 경고에도 먹히지 않으니까 징계를 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징계를 하면 조금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돌아오고 회복되면 괜찮은데 거기서도 안 되면은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으로 민족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죠. 개인을 향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주님께서 처음에는 경고를 주세요. 여러 가지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인을 주세요. 근데 그거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고서도 하나님 뜻대로 서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아주 그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돌이키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고 그 백성에게 징계와 또한 버리시기까지 하셨지만 돌이키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주 버리거나 아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징계하고 잠시 버릴 수는 있지만 당신의 백성을 아주 잊어버리지 않는 떠나시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작은 백성입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민족보다 더 작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느냐? 아브라함과의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하나님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가 있다고 뭐 몇 대 나는 3대니 4대니 뭐 5대니 지금 몇 대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집안 같은 경우는 몇 대 정도 됐을까요? 지금 꽤 많이 되겠죠? 한 6대 뭐 7대까지도 갈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믿음의 대수가 이제 오래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특별하게 정말 오랜 그 선교사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정말 잘하고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은 정말 부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작곡가 중에 국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현이라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남대학교 의대 교수예요. 의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작곡을 이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가 한 2007년 정도부터 출판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2007년도 이 정도쯤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름을 제가 이제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하고 비슷하게 해서 이런 사람이 있고 나하고 비슷하게 활동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 사람은 더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많은 곡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저는 이제 뭐 성가곡 쪽으로만 이제 주로 쓰니까 성가대 쪽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아요. 제 이름을 많이 아는데 이제 국현이라는 사람은 성가대뿐만 아니고 합창단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조셉 마틴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작곡가고 합창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피아노 원래는 이제 피아노를 쳤던 사람 전공한 사람인데 또 작곡을 해서 그렇게 유명하게 됐는데 이분이 출판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출판사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출판 그룹을 갖고 있는데 이 국현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그 컨택을 해서 또 거기 콩쿠르에 트라이를 해가지고 콩쿠르에서 입상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미국에서 국현이라는 이름으로 출판 그 책을 내기 돼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러면서 알려지게 되고 또 세계적으로 이름 나게 되고 그 유럽에 가서 유럽의 유명한 합창단과 같이 합창도 발표하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런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잘났기 때문에 그러겠죠. 물론 이 사람이 저거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음악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전남대학교 의대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학 박사, 심장 전문의예요. 그래서 전남대학교에서 심장 이쪽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학회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음악은 정식 과정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음악 대학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곡을 쓰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웬만한 작곡가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처음에 자기 집에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집이 광주인데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그때 선교사님 모시고 그 교회를 시작했고 그 뒤로 신앙의 대를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더니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주위에 있는 친척이라든지 뭐 사촌이 이런 사람들 중에서 뭐 목회자도 많이 있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러니까 신앙의 대가 이게 내려가면서 점점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결단을 해서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또한 온 민족,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결단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올라가면 2대, 3대 가면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 무당 뭐 굿하고 이런 일 집안에 그런 일 거의 많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집집마다 굿하는 소리 들리고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게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 민족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그렇게 이어받은 게 사실 없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갖고 정말 신앙으로 온전히 선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이 우리 자손이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징계의 도구로 쓰신 민족들을 뽑아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버리셨는데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건 14절 말고 그 위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자, 숲속의 사자, 8절 말씀에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용맹스럽고 모든 짐승 중에서 왕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이 사자가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하니까 이렇게 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자가 그렇게 징계를 받게 되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매, 아름다운 매,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그런 매, 정말 그런 매가 새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인데 그 매도 마찬가지로 자기 날개 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다른 매들이 그 매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둘러싸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게 바로 그 매의 모습인데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어가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백성들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괴롭혔던 그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쓰임을 받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그 많은 민족들 뭐 애굽과 아시리아 그다음에 에돔과 암몬과 모압 이런 그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막 오히려 더 같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하셨는데 악한 사람은 악한 모습으로서 쓰임을 받는 거고 선한 사람들은 선한 대로 쓰임 받는 건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결국은 악한 도구로 쓰임 받다가 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쓰임 받게 쓰임 받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 뜻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게 됐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들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뽑아버린다고 하는데 뽑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땅에서 풀이 있는데 풀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뜯어버리는 게 아니고 뽑아버린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농사 좀 접으셨나요? 텃밭을 가꿔보셨나요? 저는 가꿔본 건 아니지만 조금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3층 사택에 살 때 옥상에다가 이제 저거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잡초가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잡초를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요거 뭐 두 배 정도나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루라도 그 안 뽑으면은 그 다음 날 가보면 엄청나게 자라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매일매일 뽑아줘야 되는데 그걸 뽑지 않고 귀찮다고 이제 뜯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막 크게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뽑아버려요. 뿌리채 완전히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막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을 뽑아버리겠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멸종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뽑아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버리는데 돌이키고 그 사람들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자기들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바알을 알려줬고 우상 섬기는 걸 알려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내가 그들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 민족 있는 터전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을 얘기했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징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잘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징계가 없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시에요. 근데 그 징계를 정말 깨닫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돌이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방인을 향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예레미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역할을 감당했는지 돌이켜보면 너무나 이제 부족한 것이 많고 정말 주님께 죄송한 것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2019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도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한 사람 주님의 축복에 전해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